여인수의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들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인수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지수는 좀 지지부진한데 챗봇 테마는 식을 줄을 모릅니다. 후발주자들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 흐름 봐주세요. 네, 오늘은 또 시장 성격이 또뭐 주간 단위로 또 항상 바뀌는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오늘 실은 미국은 지금 보면은 우리 미국대로 같이 안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우는 변동없는데 나스닥이 좀 빠졌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되는데, 이제 하락 이유가 오늘 보니까 구글이나 메타나 최근에 지금 AI 챗 GPT와 관련해 가지고 올라간 것들은 서로 지금 애플까지 하고 지금 메이커들은 경합 상태죠. 그래서 정말 출혈 경쟁이 예상된다는 것 때문에 반락했습니다. 네,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될게 출혈 경쟁은 메이커들이죠.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출혈 경쟁이고 서로 발주가 이어지겠죠. 그 때문에 핵심 뭐 기술이나 솔루션 관련주들은 제가 소화하는 주가들은 많은데 이대로 끝날 가능성은 좀 식하고 A 부분은 좀 나중에 뭐 이렇게 빠진 거죠. 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겠고 코스피와 코스닥은 상승 기조인데 그래서 뭐 코스닥이 이런 게 오늘 코스닥 지수는 오늘 2차 전지가 다시 레벨업이 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도 왜 베팅을 저렇게 무식하게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유를 아셔야 될것 같아서, 네, 오늘 시간을 드린다면,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아마 이런 이야기 드렸을 건데, 이 포스코 케미칼의 발주는 삼성 SDI가 그만큼 오래 잘 나간다는 뜻이다. 삼성 SDI가 연간 200만 대 정도의 전기차 라인업을 시킬 것이라는 건데, 이 지금, 최근에 지금 2차 전지 양극재 뭐 응급 그 관련주들 막 움직이는 게, SDI가 이달 말까지 테슬라발 지금 4680 배터리죠. 4680 배터리를 양산 체계를 구축한다는 제가 정보가 좀 잡히고 있습니다. 네, 이건 아직까지 오픈된 재료는 아닌데 이 정도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그러면은 4680 배터리는 뭐냐면은 네, 주행 거리가 늘어나고 충전 시간이 짧아지는 혁신적인 배터리거든요. 네, 양극재가 발주가 더 있을 거고 예, 관련 소재들에 대한 발주가 있을 거라는 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 요게 대규모 발주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다 이야기 드린 바 있습니다. 그냥 오늘 그냥 그대로 19만 대 가버렸는데, 요로 되면은, 네, 지금 요거는 모회사고, 네, 배터리 순수 양극재는 또 에코프로비엠이죠. 이런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나노 신소재도 갑작스럽게 오늘 뭐, 15% 이상 급등하는 것도, 이 도전제조 탄소라는 주고요. 요게 발주가 있을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로서는 테슬라의 4680 배터리가 양극 응급만 달려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관련 부품 회사들이 시세는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대비 응급제까지 이 안에는 뭐 포함된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강세가 나오고, 뭐, 일반인들은 뭐, 기분 좋게 반등시 매도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정도의 모티브가 있다는 것은 추가 상승과 베팅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최근에 뭐 동박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핵심 소재들은 오다가 네, 떨어질 수 있는 시간이 가까워진 거기 때문에 베팅하는 겁니다. 네, 이거 말씀을 해야 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은 지금 또 관련지 보면 오늘은 그동안에 좀 추세적 상승화되었던 주가가 이게 스페이스X 관련주는 제가 지난주 좀 많이 강조드리고 그때 가격 대비 전부 다 터졌습니다. 시세가. 눌림목을 주고 15,000대에서 켄코아가 오늘 이뭐 18,000에 견제받는데 이 스페이스X도 아마 오늘 저녁 될것 같은데 미국에서 좀 굿뉴스가 전해질 것 같습니다. 네, 굿뉴스가 나와가지고 2차 강세가 터져나오면은 뭐 입맛대로 팔게다줄것 같아요. 준비하신 분들. 네, 오늘 뭐, 세트 가이도 그렇고, 캔코아가 일단 대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하나 시스템은 지금, 저게 코스피 200에 들어가고, 네, 지금 절차를 밟고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바로는 못 가요. 다만, 이제 뭐, 조금의 호흡을 여유 있게 하면 이것도 뭐, 수익이 있는데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냐 바라보고 있고, 방산 기업도 최근에 언급을 안 드렸는데, 방산 기업은 제가 하나 열어서만, 이 올해는 하나 그룹 저거 잘 보면 된다 했죠? 네, 알아서 추세적으로 지금 가고 있네요. 네, 그 소위 말해서, 대세의 길을 가는 그룹사들의 주가들은 항상 좋은 겁니다. 네, 이게 오늘 주요
나타나는 특징이고, 미국에서 오늘 신재생 관련주들이 좋았습니다. 이것도 참 이야기하면 긴데, 어쨌든 신재생은 지금 바이든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고, 정부도, 지금 현재 정부도 지금 수소 쪽으로 지금 정책을 쓰고 있죠. 수소 원자력. 최근에 푹 쉬었단 말이에요. 푹 쉰 다음에, 오늘은 보니까 이쪽 수소 라인하고, 예, CS 윈드 같은 풍력 관련주들은 움직이죠. 정책적 보조가 되기 때문에 실적은 안 좋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세가 그렇게 날 수가 있다는 거, 네, 이거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오늘 주류라고 볼 수 있겠고, 어제 제가 이야기는 빠트렸는데 자동차도, 네, 지금은 밀밀대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 IRA 법안, 한국의 불법안이죠,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어제 미국 CNN에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거부권이 행사가 될 경우는, 네, 숨죽이고 있었던 요 자동차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이 나쁘지가 않아요. 반도체는 뭐 구글이고 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 너끼리 싸우라 생각하고, 대신에 반도체 수요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반도체도 그것 때문에 제가 어제 저점이 나왔다니, 그래서 전체적으로 AI 바람이라든지 IRA 법안이라든지 그리고 4680 배터리의 라인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한국에는 불리할 게 없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붙인다면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리고 싶은데, 4680 배터리의 특징은 현재 배터리에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 응급제, 실리콘 응급제가 들어갑니다. 뭐, 대전자재도, 재료도 같이 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대규모 발주가 잘하면 터질 수 있다는 거는 알고는 가자. 네, 말씀드리겠고. 어제 SM은 조정 시 잘 봐야 될 빅 이슈가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이브는 지금 조회 공시 요구 답변을 걸요. 어떤 내용이냐면, 최근 장래 SM 지금 매입세요. 지금 조회 공시 답변해라고 나오죠. 네, 이게 최근에, 네, 이유 없는 상승이 아니라는 건데, 네, 재료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네, 왜 두 놈만 좀 가느냐. 이거는 뭐 20만 넘어가면 이제 메리트가 떨어지는데, SM을 먹기 위해서 카카오하고 지금 하이브 돈 많죠, 저기. 내가 지금, 소위 말해가지고, 저 이수만 척하고 그래가지고, 삼각구도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또 조금 전에 딱 95,700원 줬는데, 95,000대 되니까 강력하죠. 네, 요거, 자체 프리미엄 보면 비싸죠. 근데 원래는 이수만 회장의 지분을 카카오가 지금 현재 가격보다 한 60, 70% 더 프리미엄 주고 살려고 했었습니다. 네, 카카오의 전략이 제가 보기에는 바뀐 것 같은데, 네, 요번에 SM에게 제안한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만 제가 언급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덤비는 건 아니고, 네, 흔들릴 때만 보시기 바라겠고, 바이오는 소수지배인데 하필이면 또 제가 찍어준 종목에서 소수지배이 오늘 돼버렸어요. 네, 이거는 뭐 의도한 바는 아닌데, 네, 케어제는 20만 원 코앞에 가는, 요거는 갈 충분한 조건이 됐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지금 전체 독점 계약한 국가 수가 총 뭐 10개 국가가 넘어갔습니다. 올해, 이건 연말용이 이제 20만 원 현실화였고, 신약을 만들었던 SD큐브가 하루 조정 주다가 뭐 더 뺄 줄 알았더만 바로 10% 급등하죠. 네, 이런 흐름이 있었고, 삼천당은 지금 미국 에스페스가, 예, 이제 봉기하게 들어간다는, 이거는 그보다는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라죠. 네, 이런 거라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뭐 재료 호재 가치가 있는 것들은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네, 이런 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오늘 챗GPT 관련 주들은 제가 선도주들은 빠질 거다 했습니다. 좀 빠져야 돼요. 가격이 싸야만이 새로운 베팅이 시작됩니다. 네, 지금 뭐 저렇게 비싸가지고는 안 되는데, 오늘 미국에서, 예, 대표주들이 빠졌으니까 좀 자빠지길 바랍니다. 저도. 표현이 그렇는데. 근데도 정말 잘 안 빠지죠. 이게 코난도 그렇고, 그죠? 네, 그런데 이들은 뭐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 중에 이제 하나 둘씩 투경이 해제가 될 것 같고, 투경을 좀 해제시키고 나면은 다음 주는 연동력이 있을 거라는 거, 이거 참고하고, 언급드린 것 중에 지금 못 가고 있는 게 소비재들이 붙이다가 좀 쉬어가죠. 이슈가 없어서 그래요. 이슈가 없다 보니까 지금 좀 고만고만한 거죠. 근데 다음 주 이내로 정부가 이제 뭐 지금 중국 방역자 발표도 앞두고 있고 해가지고, 또 소비재나, 네, 소수 엔터주 이런 애들은 한번 제가 이슈가 돼가지고 한 강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네, 만약에 편입을 했다면 지금 매물 소화하는 구간에서는 차분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상승하는 이유들이 궁금한 종목들이 꽤나 많으셨을 것 같아요. 특히나 포스코케미컬이 오후장에서 급등을 하더니 신고가까지 터치가 나왔는데 이 종목에 대한 이유를 또 같이 배터리 관련 종목과 연결을 해서 설명을 주셨으니까요. 이 상승 이유를 조금 더 참고하시면서 전략 짜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신재생에너지 종목들, 스페이스X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도 함께 분석을 들어봤고요. 엔터주, 바이오주들은 여전히 집약적으로 좀 가고 있네요. 네, 전문가님, 그러면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요? 네, 투자 전략은 오늘도 업량 상태가 좀 좋지 못한 점 양지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 전략은 코스닥이 이제 800에 근접하기 때문에 조금 두려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물리면 어떡할까 무섭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좀 확실한 뭔가 강력한 이슈가 이것들만 추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렸는데 800으로 근접하면 코스닥 시장이 주도하는 가운데서 조금 종목들은 좀 집약 압축될 거예요. 섹터 안에서 제일 똘똘한 놈. 그다음에 빅 이슈가 있는 것들. 방금 제가 전해드린 것들이 진짜 다들 빅 이슈들이에요. 그냥 만만한 이슈들이 아니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뭐 2차 전지 플로어는 발주 나오는 것까지 확인하고 대응하셔도 된다는 거고. 스페이스X는 주반에 한번 멋지게 한번 잘 챙겨주셔도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뭐 엔터주에 대한 구도에 대한 이야기 들었으니까 이것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조금 제가 간추려 가지고 조금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그 외에 디테일한 내용을 좀 생략하고요. 그렇게 좀 보셔야 될것 같고 이제 좀못간 것들을 좀 가져야 되는데 1월에서 2월 가는 장은 종목장이란 말이에요. 종목은 모멘텀의 날개가 달려야 되는 거죠. 날개를 달아줘야만이 시작을 하는 거죠. 날개가 달린 빅 이슈 있는 쪽이 아무래도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좀 중국 입국자들에 대한 방역 해제 이후의 반응도 봐야 되기 때문에 요쪽 관련주도, 다시 뭐, 다음 주 내로 이슈화 될수 있는지 가능성을 체크해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제가 좀 언급드리고, 주요한 내용들 참고하시고, 바이오 제약은 선택 소수들은 다수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 때문에 재료가 장착되지 않은 주가들은 아직 함부로 손댈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들이 좀씩 압축되고 있는데 이 시간에 힌트 많이 드렸으니까 종목 고르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인수의 선택과 집중 시간이었습니다.